안녕하세요. 모아 가드닝입니다. 구피 여왕을 3개로 쓰다가 지금은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. 수컷은 다른 사람한테 줬고요. 암컷 5마리랑 치어들을 두자왕에 같이 키우고 있어요. 원래는 치어가 태어나면 분리해서 키웠었는데요.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직접 잡아먹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. 수초가 많아서 잘 도망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구피 치어 분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. 이 여왕은 두자왕인데 원래는 물을 반만 채워서 사용했는데요.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물을 많이 채우고 또 겨울이 되면 물량이 많아야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히터 관리가 편해요. 구피 치어를 분리해서 키우던 어항인데요. 지금은 베타를 키우고 있어요. 지금 베타 어항에 작은 날벌레가 한 마리 빠졌어요. 베타한테 알려줘야겠어요. 이 여왕에는 수초가 많아서 수초 관리를 위해서 체리새우를 2마리 넣었는데요. 다른 영상에 보니까 새우랑도 베타가 같이 살던데 이 베타는 그 새우를 바로 잡아 먹어버렸어요. 그래서 여기는 새우가 없는 수초왕이에요. 구피 어항이 하나가 되었고요. 어둡게 보이는 거는 모스 때문인데 모스가 많아서 수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